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워앤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욱 강사 인사드립니다. 네, 가지를 강화해서 제 남편이 한 3근 정도? 3근 정도 따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아주 맛있어서 생으로 3개를 먹었어요. 2개 먹었다가 또한개더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가지를 쪘는데 이렇게 찜기에 쪘는데 밑에 국물이 나왔어요. 얼마나 색깔이 예쁘고 가지 물이 즙이 나와갖고 그렇게 고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 따라서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쑥국을 저녁을 먹으려고 끓이는데요. 냉동실에 있는 거, 봄에 얼려놓은 거, 이렇게, 한 주먹 꺼내서, 된장하고, 천연 조미료하고 넣고, 팔팔 끓을 때 넣어가지고, 이제 끓입니다. 끓여가지고, 마늘은 절대 넣지 마시고, 이제, 파만 넣고, 이제 간을 맞추면 되는데요. 저는 고추를 또 강화해서 가지하고 따오면서 조금 따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이렇게 썰어서 좀 넉넉하게 한번 넣어봤어요. 처음으로 쑥국에는 넣어봤어요. 얼큰하게 쑥국도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랬더니 넣었더니 맛이 아주 얼큰하니 정말 독특한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저는 좋았어요. 근데 매운 거못 드신 분들은 못 드시겠죠? 쑥국 끓이는데 조금 싱거운 거예요. 쑥이 조금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반 스푼 조금 안 되게 해갖고 또 그걸로 했어요. 뭐 다른 걸로 간장으로 간안 하고 된장을 넣고 싶어서 된장을 넣어서 간을 해서 갖고 밥을 먹는데 맛있고요. 쑥 향기도 나요. 냉동실에 넣었어도. 그래서 쑥이 몸에 좋으니까 이렇게 가끔 먹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냉동실에 이제 몇개 얼려놓은 거 가끔 먹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를 나물로 무쳐서 낮에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갖고 혼자 그냥 한 접시를 다 먹고 남편하고 또한 접시 먹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렇게 안 무친 거는 그냥 간장에다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카시아 장아찌예요. 아카시아 꽃 장아찌. 기가 막히게 맛있어. 이것도 정말 맛있어요. 아주 개운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지도 다 찍어서 간장에다 찍어서 이거는 저녁에는 먹었어요. 낮에는 이렇게 무친 거 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갖고 많이 먹고, 요거는 저번에 무친 거고요. 저번에도 무쳐서 먹었거든요. 이거는 낮에 냉국 먹은 거예요. 냉국도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요. 이 자두는 남편이 한 열댓 개 따와가지고, 목사님 집에서 따와가지고 먹고, 요거는 장미꽃차예요. 어제 피디님이랑 감독님이랑. 촬영하고 이게 한 잔씩 했어요. 그래갖고 너무 색깔도 좋고 그렇다고 막 사진 찍어갖고 가시더라고. 장민욱 교수님, 가지나물 내일부터 거기서 주어진 식단 먹는데 가지나물은 드셔도 되지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내가 얼른 올릴게요.